음악 같은 경우 제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학 볼 때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텍스트 글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많이 하고 모르면 패스하고 나중에 푸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과의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조윤주입니다. 수험생활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원하는 학교에 붙었다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열리는 윈터스쿨로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학원들은 재수생부터 받아주는 반면 러셀은 고3 현역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많은 인원을 수용해도 쾌적한 시설과 넓은 공간 등 러셀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6평 전에는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풀이 더불어 기출학습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6평 후에는 기출분석과 부족했던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동시에 심화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9평 후에는 공부할 때 기출과 6구 모의고사를 옆에 계속 두고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앞두고는 거의 매일 수능 시간에 맞추어 국어, 수학, 영어, 실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일주일 전에는 여태 풀었던 문제들 중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고 수능 전날에는 전 과목 전범위 복습을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6구 평가원 모의고사는 공부할 때 옆에 계속 놓고 사설 모의고사를 보며 이 부분을 차용했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또한 사설 모의고사는 시간 분배를 위해 많이 풀었고 수능 직전에는 행동 영역을 정립하기 위해 많이 이용했습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요.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제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학 풀 때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텍스트 글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많이 하고 모르면 패스하고 나중에 푸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수능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러셀 단과의 가장 큰 장점은 자리 예약 시스템입니다.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른 수업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셀 단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양승진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수능 때 1등급을 받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러셀 바자관의 가장 좋은 점은 표준 시간표였는데요. 이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직전에는 모의고사 시간표대로 운영되어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한 수능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로 실내 온도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민감한 제가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넓은 책상도 좋았습니다. 물건이 떨어질 일도 없고 모의고사지를 펴놓고 노트북으로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러셀에서 좋았던 시스템은 우선 급식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아도 되고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단과도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셀 학원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입시 담임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긴 수험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마스크 의무화로 마스크를 쓰고 공부한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고 단과 수업 갈 때 칸막이를 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자책하게 됐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애정은 성실하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수능 별거 아니니까 겁내지 마세요.